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젊은이는 함부로 살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영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젊은이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부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모습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을 보지 않았어 뽀얗습니다. 그의 옷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남루한 것이 아니고 자색 옷으로 빛이 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그 청년, 준수한 데다가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의 문제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성경에 보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한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말을 들을 때 반발이 일어나는 말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자는 어떤 부자여야 합니까? 깨끗한 부자여야 합니다. 돈이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 돈은 더러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 돈은 깨끗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이 버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그의 문제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섬기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나란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 전 국가가 다 그렇지요.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국가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늘 국고를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두어 드린 세금을 가지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왕다움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돈도 아닌 국가의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때야 됐겠습니까? 바르고 깨끗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샘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살림도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샘나가 자신의 무덤을 왕들이 묻히는 곳, 아주 높은 곳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돈이 샘나의 돈이 아닌 국가의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밀려 내려올 때 우리가 아시리아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샘나였고, 이사야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그 나라 가운데서 시끄럽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앞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때때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러벌의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샘나가 맡은 위치는, 샘나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국고를 열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였고, 국고를 열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샘나는 국가 돈으로 무지하게 좋은 묘실을 높은 데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의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탈 수 없는 수십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요? 국가 돈으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정권이 바뀌고 과거의 것을 들출 때마다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샘나의 위치가 무엇이었죠? 그가 국가에 있는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크건 작건 그 자리에는 모두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만을 위해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이나 젊은이나 갖고 있는 시간은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실 수도 있는 것이 시간이고요. 기도하며 봉사하며 보낼 수 있는 것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에게 인생을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금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자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야
사랑하는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서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고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떨어져 보니 얼마나 붙잡고 싶은 시간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내 것이고 내 돈인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지 말걸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샘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구약시대의 아이들은 실을, 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죠, 실을 꽁꽁 묶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공을 가지고 찼습니다. 그 공을 멀리 차버리듯이 샘나를 그렇게 멀리 차서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샘나가 만든 아름다운 묘지에는 너는 장사되지 못할 것이고 샘나가 타고 다니던 멋진 수레,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18절에 나오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주는 너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샘나의 큰 잘못은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쓴 것도 있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거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 엘리야김이 누구야? 저는 그래서 아, 이스라엘에도 김시성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피가 어디 가요? 제 딸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똑같은 민족이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종 아바드입니다. 이 종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입니다. 에베드는요, 종, 노예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힘으로 밖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종이고 내가 사는 사회에서도 종인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그런 의미에서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그 일들, 내 삶의 현장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 그만하고 하나님 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엄청나게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나쁜 일 빼놓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밖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쪽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밖에서는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쪽입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다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 보면 늘 실수하는데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는 모든 것을 인사로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를 잘해요.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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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를 잘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상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이 잘하는 걸 보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큰 종입니다. 그런 분 때문에 뭐가 돌아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2절 멋진 축복이죠. 내가 내 종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는데 그가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사회에서도 사는 그 하나님의 종은 이 땅을 바르게 살 때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종 아바드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배자로 바르게 살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성에서 만난 다섯 번 결혼하였던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부끄러웠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낮 12시 남들 다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랑 사는 것도 마치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자기의 마음을 좀 줄만한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너는 저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이제 곧 유대인을 통하여 예배드릴 곳이 나타날 텐데 그때 예배드리라.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더 이상 그녀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동네에 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 늘 어두운 눈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그 전에 보았던 모습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며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이 사는 삶에서
아바더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내종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아바드 내종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도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25살 난 청년이 1학년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도저히 연세대를 들어올 수 없는 형편에, 실력에, 그리고 이름도 없는 인천의 공업고등학교 목공과를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엄마의 수발을 받아야 됐고, 이 친구가 사는 집은 영세민 아파트였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한 곳이 바로 3위 피아노에서 그 피아노 줄을 감는, 하루 종일 피나야 피아노 줄을 감는 곳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소망도 없는 이 청년에게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는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름 없는 학교도 나는데 네가 유일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있다. 너 들어보니까 노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성악을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던 이 젊은이가 피아노 줄을 감으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레슨을 하고 연세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테너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높은 음이 G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G까지 올라가는 테너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음악적인 기초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시킬까봐 늘 두려워하면서 맨 뒤에 앉았었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노래 선교단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어릴 적부터 노래를 했던 학생들보다는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봐서 성악 공부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될 때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돈 주세요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노래 선교단은 나가면 공연을 하면 그 학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애가 독창을 합니다. 내 나이는 많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됐으니까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독창을 맡겼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애한테 괜찮겠냐 그랬더니만 한 번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른 노래는 그래도라고 하는 박중호 선가사가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밀어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밀어내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놀라운 것은 이 거친 목소리의 테너가 그 노래를 하는데 모든 청중들이 다 우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이 청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천하고 밀어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이름 없는 공고를 나왔고 우리 집안은 그렇게 가난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악가 김병호 교수입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교수를 하며 삽니다. 몇 년 전 SBS에서 목수에서 성악가로 그의 인생을 조명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젊은이들, 실패한 분들 앞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노래하는, 재능 기부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김병호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팔려다니는 성악가에 비하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찬양할 때도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종 아바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나가서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